남자분들은 사실 그 서열 정리가 있잖아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랑 바짝 뜰래 하면 이제 옷이 당연히 막 울고 막 이상해지지 않나요? 상체가 좀 많이 왜소했어요. 레이디스 젠틀맨 안녕하세요. 젠틀코리아는 제프리 해창 TV 해창입니다. 해창님 모셨습니다. 아 네. 젠틀코리아 구독자분 나는. 아 여기 뭐 늦추한 곳에 귀여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에스코티지에 옷 좀 하러 왔다가 잡혀왔습니다. 제가 잡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저희가 수트를 제작하는 업을 네. 가진 사람들로서 네.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 중에 헬스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는 이제 많이 여쭤보시고 저 운동 더 할 건데 네. 어떻게 해야지 옷이 더 이뻐 보이냐. 아... 그런 분들한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이렇게 근육이 붙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7년 동안 완전히 빡세게 했는데 이제야 예쁜 몸이 된 것 같아요. 옷 입었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은? 딱 좋아 보이는 정도? 네, 네. 그렇죠.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인데 또 여러 유형분들을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몸이 확 커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이 너무 커지면은 옷이 당연히 막 울고 막 이상해지지 않나요? 어깨나 가슴 둘레에 비해서 네. 팔, 다리가 굉장히 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특히나 좀 수트 핏이 조금 안 이쁘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수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 네, 캐릭터들. 네, 캐릭터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적당한 운동은 정말로 이 수트 핏 그리고 옷에 멋진 핏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체 운동도 하시는 게 이렇게 엉덩이 운동도 하시는 게 오히려 요즘은 조금 뭐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수트를 입었을 때도 네. 상체는 좋은데 하체는 되게 마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밸런스를 유지해서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러면 좋은 수트 핏을 위해 헬스를 꼭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프레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프레임이 왜소하신 분들은 헬스장 가서 무조건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키워야 되고 좀 약간 기본 바나가 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골이 장대하신 분들. 그렇죠. 장군감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홈트만 하고 약간 식단 관리만 해도 충분히 수트핏이 멋있게 떨어지지 않을까. 가다가 좋으신 분들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보디빌더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좀 약간 마르시고 약간 왜소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트를 입으면은 좀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상체가 좀 많이 왜소했어요. 어... 어깨에도 각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어깨다 보니까 아, 네. 어깨가 더 좁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턱걸이도 많이 하고 아... 가슴 근육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단점을 많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너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 그쵸. 네. 제가 봤을 땐 케마케긴 한데 본인의 상황,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네. 주위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 체형이 조금 왜소한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사실 그 서열 정리가 있잖아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네 나랑 바짝 뜰래? 하면 이제 옥상으로 따라와 하면은 아 내가 왜소하구나. 아 그리고 이제 아 아닐 것 같아. 미안해 하면은 아 내가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패션 인식이도 하시잖아요. 옷을 좋아하죠. 네. 네. 옛날부터 옷을 좋아하셨으니까 네. 수트핏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케바케죠. 케바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체가 발달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밝은 바지 같은 것도 피하게 되고 면 수트 같은 것도 너무 입어보고 싶은데 그런 프레피한 옷들 있잖아요. 너무 시도해보고 싶은데 이게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하체가 더 커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상체 위주로 조금 프레임을 넓히는 운동을 많이 하긴 하고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는 몸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체 같은 경우는 쪼개는 그런 류의 운동들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상체 발달형이면 레그프레스나 스쿼트 많이 해야죠. 위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체 발달형이신 분들은 턱걸이, 랩풀다운 이게 사실은 어깨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깨가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턱걸이라든지 풀오버 같은 그런 프레임을 넓히는 이렇게 전거근 쪽을 채우는 운동을 해야 몸이 넓어지는 건데 이게 어깨만 하면 저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깨가 엄청 좋은데 어깨가 넓어지지가 않잖아요. 프레임 키우는 운동을 최근에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키우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을 키우는 운동을 해라. 네. 몸이 넓어지는 운동. 진짜 말 그대로 어깨 넓어지다고 해서 어깨만 하면은 그냥 포즈 잡았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는데 약간 뭔가 대포알이 여기 달려있는데 여기만 달려있는 느낌? 옹골 찬 그런 몸이 되는 약간 두껍고 그런 몸보다는 수트라든지 옷을 입었을 때 멋진 몸들은 널찍한 프레임이 광활한 그런 몸이 좀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야 되는 운동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운동은 다 좋다고 보는데 승모 운동? 사실 아 승모가 요즘 되게 핫한 운동인데 사실 승모근 쪽이 승모근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어깨에 신 분들 약간 하견처럼 느껴져요. 하견처럼 보이고 네. 목도 짧아지고 네. 못 입었을 때 좀 어울리는 옷 스타일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 멋진데 팔 운동? 뭐 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맨날 배정남 씨 같은 경우는 팔 운동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가슴 엄청 크시고 어깨 좋으신데 팔이 약간 엄청 얇아. 네. 그래서 본인은 팔은 절대 안 한다고. 패션 모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 팔이 너무 굵으면은 오히려 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팔이 시원시원하신 분들은 사실 팔이 굵어도 되게 멋있어요. 시메온 판다라고 되게 유명한 피트니스 선수인데 이게 팔이 거의 저기 김팔 원숭이에요.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 막 구멍이 붙어있고 근데 진짜 멋있어요. 팔 짧은 사람이 이렇게 팔 키우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주라기 월드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팔이 좀 짧은 체형이다면은 팔을 너무 키우면은 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야 되는 운동, 안 해야 되는 운동 네. 다 말씀해 주셨고 네. 케바케로 자기가 부족한 체형들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해야 돼.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채워가는 게 또 운동의 또 묘미가 아닐까. 그래서 본인 체형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한테 맞짱 뜨자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분석이 시작하고요. 본인의 몸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션은 어떻게 보면은 운동하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운동을 안 하고 싶은데도 하는 이유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옷을 입고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쵸. 직종이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수트핏을 위해서 해야 할 운동은? 케바케다. 네, 케바케다. 다음 기회에 혜찬이 또 불러뵙고 네. 언제든지 저희가 또 감금시켜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